검찰 내부는 여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심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후보자보다 훨씬 선배 기수인 검찰 고위직들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고 특정 인맥이 요직을 독점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검찰 내부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보다는 정권에 신경을 쓰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부 고위 인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편중 인사의 시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검찰 내부방에 윤핵관 검사의 편중된 인사를 해 검찰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한 검사장 발탁이 민주당과 검찰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변수가 돼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수위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 60개 지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오는 19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3월 검찰의 중립성 보장 등을 주제로 처음 열린 뒤 여섯 번째인데 이번 평검사 회의에서 검찰 총사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